여기 파주 닭갈비집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김경수 지사의 그 수사를 그야말로 떡같이 하는 떡검. 떡검이 얼마나 주작질을 했는지 정확하게 단 몇 마디로 정확하게 밝혀주셨던 바로 그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닭갈비집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25분 테이블이 얼마 전에 생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기레기 예, 25번 테이블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곳 사장님께서 법정에서 정어 증언하셨죠. 예. 그때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25번은 포장이었다. 예, 배달 혹은 포장. 포장. 예. 그때는 15인분을 주문을 해서 사 가셨는데 2+1이라고 그래서 23. 3인분 정도 넉넉하게 그래서 23분, 25분 정도까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다. 그리고 그때 김땡땡이라는 분이 그 여기에 VIP 손님이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이 좀 당황해가지고 혹시 그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냐? 언제 하셨느냐? 혹시 특검에서 수사관이 나왔을 때 혹시 하셨느냐? 하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그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25번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도 잘 설명을 해드렸다. 법정에서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가는 못 해드렸을 수도 있으나 25번이 그 당시 25번이 포장이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왜? 1번부터 그때까지 19번까지 테이블이 있었고 그렇죠. 20번부터 저 위에만 보면 19개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네. 20번부터 25번 테이블은 가상 테이블이었는데 주로 계산이 아직 안 된 거라든지 포장, 배달을 거기로 계산했다. 그날만 해도 총 3분의 포장이 있었는데 모두 25번으로 계산이 됐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결국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떡검이 특검이라고 불리는 떡검이 이제는 이제 보고서로 조작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해졌냐면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일치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간이 있어요.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의 산채에 도착한 시간과 떠난 시간. 이게 뭐냐면 7시에 도착을 해서 9시쯤에 나갔다는 게 그렇죠. 구글 위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 이제 그 언제 그 브리핑을 들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7시에 도착해서 브리핑 한 시간 듣고 그 다른 회원들을 모두 내보낸 다음에 시연을 했다. 시연을 했다. 그래 8시 7분서부터 시연을 했다. 그렇죠. 8시 7분부터 2, 3분까지. 요것도 정해져 있어. 맞아. 요것도 로그인 기록이 있거든. 로그 파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랬는데 김경수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아니다. 부인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닭갈비로 식사를 하고 그렇죠. 한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그 뒤에 브리핑을 들었다. 브리핑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다. 떠났다. 예. 네. 그래서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는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연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예. 지들이 뭐 로그를 했는지 접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경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1심부터 이렇게 쟁점이었는데 맞아요. 이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제출한 그 가짜 수사 보고서, 엉터리 수사 보고서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의 진술이 인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보고서가 예. 자, 이번에 재판장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닭갈비 먹었느냐 안 먹냐가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 닭갈비집 사장님은 왜 안 불렀지? 그렇지.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당연히 긴장을 했었대요. 유리한 질문이 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했는데 딱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는 한 번도 직접 와서 식사하셨다고 말한 적 없다. 우리는 끝났어. 포장이나 그때도 얘기를 했다. 끝났어. 예. 그러면서 예. 법정이 술렁술렁합니다. 그 특검 쪽 그 관계자들은 얼굴이 그때 찌그러지는 거예요. 변호인들은 당황해요. 이게 왜? 이게 뭐야? 그리고 특검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기레기들도 당황하죠. 그때부터는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왔는데 행선수설이야. 네. 그러니까 왜? 이 가장 중요한 이 용감한 사장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거나 슬쩍하고 슬쩍. 그리고 나머지
경공모와 한패가 돼서 말을 다 맞춘 사람들의 증언들만 대서특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경공모 회원들 10명이 증인으로 나와서 전부 다 윤경수 지사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는데 다 위증이야. 다 위증이지. 세트로 위증이야. 아니, 세트로 이렇게 걔들은 위증죄로 처벌받는 건 분명하고요. 그 사람 위증은 위증이고 문제는 특검이에요. 그렇죠. 특검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나쁜 짓 할까봐 만들어 놓은 것이 특검이잖아요. 좀 짧게 하면 안 돼. 지금 먹으면서 하자. 빨리빨리 마무리. 하여튼 그래서 그 특검도 이번에 자 먹으면서 예, 얘기를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 특검을 특검하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이재용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참. 자,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만 해도 장영진 기자가 호언장담했어요. 자문위원. 전문수사 자문단. 무슨 소리야? 또 헷갈리고 있어, 이 사람이. 전문수사 자문단은 저 이동재를. 이동재였고. 보내는 곳이고. 예.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아, 헷갈려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이 딱 삼성 쌈바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비웃었죠, 솔직히. 설마 해. 아니 나는 저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 너무 팔 아파서 조금만 들어봐. 네. 얼굴 크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예. 아 손에다. 계속 얘기하세요. 예, 저는 설마 그 삼성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한테 이렇게 쏙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의 주장에 이렇게 쏙 넘어가는 걸 보고 오 삼성 무섭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삼성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삼성이 이미 삼성짓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손을 뻗쳐놓은 거야. 양창수가 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양창수 얘기 딱 나올 때 아차 싶었어요. 아 삼성이 저걸 애초에 노렸구나. 양창수라는 사람이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으면 삼성이 저걸 노리고 한 거구나 처음에. 근데 양창수가 그래도 물러나길래 이제 저기 회피하길래 아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그래도 판단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했더니 그 회피한 게 작업이 다 끝났단 얘기야.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10대 3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3대 10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 어? 10대 3이야. 4조 5천억을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사기를 쳐서 저기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리게 한 범죄자를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난 전 정말로 이해 안 가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온 그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죠. 도대체 대한민국 어떤 회사 사원, 제사 직원이 그 회사의 회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짓 자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사주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냈다, 난 모른다, 이재용은 모른다라고 하는 자체가 심지어 이메일로 다 들어왔고 임금 표시 다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수정 지시가 나가고 이런 게 100건이 있어, 100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떳떳하면은. 그걸 왜 숨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서버라든지 이런 걸 숨겼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숱한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곧되는 거는 거기를 이렇게 뜯어서 그렇게 뭔가를 숨겼던 건 사실이니까 부인을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자료는 결정적 자료가 없었다. 다 옛날 자료였다. 이러면서 피해 가더라? 아 이게 기술이야 기술 기술이 들어갔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검찰 기술이야 검찰도 여기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제대로 된 아니 그 많은 서버의 내용이 서버가 통째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났느냐가 진짜 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렇죠.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결정적인 증거인데. 더군다나 범죄를 공모해가지고 오간 이메일이 밖에야.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그 자체가 이미 범죄인데 범죄 증거를 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기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 자체로 분명히 증거인데 그거 말고 또 증거 결정적인 거 없니? 라고 물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건을 그렇게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워낙에 이제 좀 복잡한 사건이고 전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빨 센 사람 몇 사람이 한 얘기는 다 따라가게 되겠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면제부를 쉽게 받아요. 그렇죠. 야, 나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바로 지금 그랬죠. 삼성이 얼마나 이번 코로나 때 노력을 했는지. 마스크 필터가 없을 때 삼성이 뚫어서 필터 사왔다며. 그게 사실인지 뭔지는 기레기들만 알아.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다 믿어. 왜냐면 그러니까. 기사라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근데 기껏 마스크 가지고 풀어주실까요? 국민연금 5,000억 그거 있으면 마스크를 우린 갖다. 우리 노후자금이에요. 그거를 20년 30년치를 모아보세요. 그게 몇 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삼성이 뭐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뭐 배상을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로서는 핑계대기 좋죠.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해라 했으니까 그 핑계 때문에 중단하는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기계 있는 검사가 될지.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저 조금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좀 아쉽긴 해. 왜냐면 여보세요, 한동훈이 삼성 것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저 현검사 때 이것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푹 빠진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현검사 시절에 나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만큼은 한번 검찰이 제대로 한번 털어야 한다. 왜? 삼성은 이미 국가 단위의 국가의 그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업 집단이 돼버렸다. 지금 삼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삼성을 통제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평범사 시절에. 그래가지고 아, 멋있잖아. 오마를 기억하고 있는 세칭 입진보들이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겠느냐. 저도 전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고, 그때 그 평검사 때 그 반짝반짝하던 그런 기계가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근데 이번에 삼성 수사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도 작년 9월까지 진행되던 삼성 수사를 수동시킨 게 한동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수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조국 수사한다고 갑자기 수사를 확 스톱해버리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났거든.